입구부터 벌벌 달콤한 향기에 이끌린 영미 피피 주방 습격에 나서는데. 에헤이 어머니. 에? 이 나이도 이렇게 다 일일이 구우셔요? 내가 원조고 내가 구워야지. 남기다 어떻게 맡겨. 이건 신경 쓰여야 되고 정성껏 구워서 손님을 드려야 제맛이 나잖아. 담양 떡갈비 입맛의 비법은 바로 긴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킨 주인장 손맛이 있었다. 무려 4대째 담양 떡갈비의 자존심도 함께 지켜낸 주인장. 꽉 찬 육즙에 어동통한 비주얼까지 군침 돈다. 어머니, 예. 맛있겠는데요? 맛있겠어? 갈비 좀 한 대 먹을란가? 이거요? 먹고 싶어? 네. 먹고 싶으면 방으로 들어가. 내가 담아다 줄게. 정말요? 예. 차분하니 앉아서 먹어야 돼. 영미 피디를 위해 떡 벌어지게 차려진 떡갈비.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담양 떡갈비 클래스. 입이 떡 벌어진다. 어머니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떡갈비야. 이게요? 에이. 이게 말로 봐도 담양 떡갈비? 네, 담양 떡갈비. 이게 커요 이게? 이게 크지? 맛있겠는데요? 맛있게 먹어볼란가? 네. 맛있게 먹어볼 수 없는 건. 어머니 내가 싸니까? 그렇죠. 이렇게 나오셔야지. 또. 내가 보면 또 싸줘야지. 돈이 아니에요? 이렇게 싸먹는 게? 싸먹는 건 담양 돌미고. 거기에 절대적 단짝 상추 준비 완료. 떡갈비 한 점 넣어 쌓아주면 캬하. 이것이 바로 담양의 별미. 영미 PD 맛이 어때요? 이거 무거워요. 고기가 부드러우니까 이빨 없는 할아버지들도 많이 잡수고 갑니다. 이게 또 뭐야? 파김치다가 한번 이렇게 착 감아서 먹어봐. 아, 일단 두 번째 면이 그러지. 담백한 떡갈비와 매콤한 파김치의 극적인 만남. 아, 된장에다 먹은 놈, 상추다 먹은 놈하고 파김치다 싼놈 어찐가? 저는 이게 더 나은. 이게 더 낫지? 파김치다 감은 것도 맛있어. 느끼하지도 않고 알싸한 게 딱 파김치다가 김치다가 싸면은 너무 고기도 맛있는 거야. 이 사람이 싸준 것만 날록날록 먹고 나보고 싸주라고? 아니 아니 어머니 저는 안 먹어. 그거 뭐 어디가? 자네가 싸먹어야지 왜 나 아 자꾸 싸먹는 그러지.